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전 영상인 모션 데스크 셋업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제품인데요. 바로 샤오미 미지아의 컴퓨터 모니터 라이트바 제품입니다. 예전에 베이서스의 모니터 조명을 소개해드리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출시되었던 이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모션 데스크 셋업을 하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샤오미 미지아의 모니터 조명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제품 포장부터 살펴보면 박스 외관부터 내부 포장까지 샤오미답게 좀 더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가운데 부분에 설명서와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고 위쪽에 라이트바 본체, 오른쪽에 거치대가 분리되어 들어있는데요. 거치대의 무게가 상당히 묵직하고 제품 각면에 스티커로 보호를 해두었습니다. 거치대는 스프링 같은 집게 방식이 아닌 무게로 눌러서 거치를 하는 방식이고 라이트바와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USB-C 포트가 있어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편에는 2.4GHz 무선 컨트롤러가 들어 있습니다. 버튼치고는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조명에 손을 대지 않고 원격으로 편리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리뷰를 보면 배터리가 들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배터리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걸 빼버린 것 같습니다. 바닥면을 돌려서 배터리 커버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냥은 잘 안 열리니까 손바닥 전체를 꾹 눌러서 돌리면 쉽게 열 수가 있고요. AA 배터리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바와 거치대가 자석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치대에 부착을 하고 돌리는 마그네틱 회전 시스템으로 25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전원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버튼을 짧게 눌러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냥 돌려주면 조명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꾹 누른 채로 돌려주게 되면 색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2700K에서 6500K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이외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컴퓨터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2700K 색 온도에 50% 밝기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치는 그냥 모니터 위쪽에 살짝 걸쳐주는 느낌으로 올려놔 주시면 되는데요. 40도 조정 가능한 축을 적용하여 최대 32mm 두께의 모니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컴퓨터 쪽에 연결을 하시면 컴퓨터를 켤 때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니터 전원, USB 어댑터 전원, 보조 배터리 전원까지 다양하게 연결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은 맞춤 제작된 광학 유리와 세밀한 질감의 후드를 사용해서 눈부심이 없고 비대칭 투광 설계를 통해 화면 반사가 없는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모니터의 반사 없이 모니터 앞쪽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컴퓨터 책상 환경이 어두운지 잘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방 가운데 위쪽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벽 쪽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 되는데요. 그냥 쓰실 땐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조명을 사용해 보시면 아 정말 어두운 공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모니터 앞쪽을 부드러운 조명으로 눈을 보호하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기능을 무선으로 컨트롤 가능하니까 사용하기 편안한 위치에 놓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명 자체를 건드릴 일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설정값이 딱 저장이 되어서 전원을 다시 켜면 끌 때의 상태 그대로 켜지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데스크 셋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품 모니터 라이트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니터 위에 장착해서 별도의 공간 차지도 없고 빛 반사 없이 편안하게 비춰주면서 무선으로 조작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베이서스 제품보다는 약간 더 비싸지만 훨씬 더 만족할 만한 제품이니까 한번 살 때 확실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